전유물인 이 뽑기를 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정말 좋네요. 정말. 아 그래도 제 방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방세야. 은근히 계신다는 게. 저도 처음에 맞추고 한 번도 못 맞춤. 이웃. 예, 그런 것 같아요. 코트야. 4천 개에 두 개면 나 빼도 안 돼. 맞아요. 왜냐면은 이 저 방세리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인방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BJ계에서는 BJ 생태계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저는 BJ 생태에서 어떤 동물일까요? 오리너구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나무늘보 정도 되죠. 나무늘보 정도는 되죠. 예, 약간 희귀한 동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예, 요런 느낌입니다. 예시고요. 예, 예시입니다. 코트야. 방실은 몇 개면 가능? 뽑으세요. 예, 코트야. 뽑으시면 돼요. 전설의 포켓몬은 아니죠. 전설의 포켓몬이 되려면은 제가 폼이 더 좋아야죠. 예, 더 많이 봐주시고 더 잘 돼야죠. 예. 코트야. 얼굴 말고 발 사진도 찍어줄 수 있어. 아 그럼요. 예, 원하시는 그 원하시는 방세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쪽지로 해주시면 돼요. 예. 어차피 뭐 방세리야. 형님들. 예. 코트야. 그냥 가고 싶어. 코트야. 죄송한데 맞춤 음식의 단가는 없나요? 맞춤은 이제 안 하죠. 존나 옛날 건데. 오늘 먹방 상 간단합니다. 좋아하시고. 오늘 뭔데요? 오늘 이제 꼬치예요. 꼬치. 넌 차 저기가 있구나. 염통 간장 매콤입니다. 아 염간매. 요거 끼시고 이제 연간매 좋네요. 딕헌터가 되셔. 이게 보는 맛이 있어요. 이게 닭꼬치가. 예, 닭꼬치. 예, 이 도리로 양손으로 잡고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저기 없나요? 그 은행꼬치는 주문 안 했나요? 네네. 리뷰 이벤트는 뭘로 했어요? 리뷰 이벤트는 저 염통 두 개 추가로 했습니다. 아 짜치네. 이제 은행이 있어야죠. 은행이 좋은데. 은행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그건 맞습니다. 오. 언제 코영꼬치 본 적 있는데 기억하고 있었네. 네. 코트야. 야광터. 네. 자, 정말 그 꼬치 하면 여러분들 다들 각자의 어떤 추억이 있겠지만 말이죠. 저는 말입니다. 이 꼬치 하면은 염통꼬치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초등학교 앞에서 말이죠. 예, 포터트럭 개조해가지고 예, 푸드트럭 그 앞에서 솔솔 그 고소한 그 염통꼬치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요거 하나에 원래 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000원까지 올랐어요. 예, 염통꼬치 이 500원만한 크기에 하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예, 염통꼬치 굽는 그 연기. 예. 300원에 저희는 이 맛있는 걸 먹었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에 1000원입니다. 예. 요거 50개 48,000원에 팔더라고요. 될 말입니까? 코트야. 예. 솔직히 겪어 본 적 없음. 손. 에이, 이거 염통꼬치는 초등학교 때 다들 드셔 보셨을 텐데. 비싸졌어요. 염통꼬치가. 예, 맞아요. 요건 뭐예요? 이거 그냥 닭꼬치? 닭살이네, 이거는. 예, 전형적인 그냥 닭꼬치죠. 예. 나중에 라이딩 방송 서울 쪽으로 가면은 닭만장이라고 있습니다. 닭만장이 뭐냐면 닭꼬치 만남의 광장이라고 뭐든지 만장 문화가 이제 라이더한테 있습니다. 그 동대문에 있고 짭시장 있어요. 짭 노란색 천막 쳐져 있고 동대문 많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짭시장이 있는데 거기 그 야시장에 엄청 줄 서서 먹는 닭꼬치가 있습니다.
닭꼬치 하나에 4,000원이에요. 파랑 같이 구워주는데 그 맛이 야무집니다. 진짜로. 제가 먹었던 모든 닭꼬치, 닭요리 중에 최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나중에 가볼게요. 새벽에. 여름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습니다. 거기는. 예. 졸라 위생 괜찮아요. 박스째로 쌓아놓고 먹는 거라서 괜찮아요. 거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상인분들도 많이 드시고. 자, 염통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통꼬치 싹. 이건 이제 제가 자주 먹는 그 티즐이라는 코트야. 코트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저 티즐. 참새존만한 거 간에 기별은 가냐. 라면 물 올려라. 아, 맛있어 이거. 물 올려놨어요 라면. 라면 안 먹어요. 아니야 드시게 될 거예요. 아니야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되면 찾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안 먹어요. 제가 먹을게요. 근데 저 같은 대식가를 위해서는 이 염통꼬치가 이게 세로로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응? 코트야 라면 물 올려라 얼른.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마인드로 4개 정도는 들고 먹어줘야죠. 남자라면 말이죠. 한 번에 두 꼬치 드시면 안 되나요? 히읗히읗. 코트야. 아닌 척하지 말고. 먹방 이거 5분 만에 끝나겠는데요? 염통 특유의 꼬릿꼬릿한 향이 올라오거든요. 맛있어요. 염통꼬치 고수들은 한 만원어치 먹어요. 진짜 그 자리 서가지고. 코트야 10분 안에 올린다. 약간 나도 아쉬운 게 은행꼬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소금구이가 없다는 거 이게 아쉽네. 요거 저렴하게 드시려면 여러분들 냉동으로 사가지고 바켓에다가 코트야 끝까지 아닌 척하네 이 자식. 물에다가 핏물을 제거를 해가지고 쭉 빼요. 예, 그럼 뻘개지거든요. 담가 놓으면은 그 상태에서 진짜 건조를 잘 시켜야 돼요. 물이 없게끔. 코트 꼬치 고추. 그렇게 한 다음에 집에 이제 석쇠 같은 거에다가 얇게 이렇게 돼 있는 석쇠 있어. 거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죠. 돌, 그 석쇠가 아니라 뭐라 그래? 돌판? 아 그 철판. 예. 맛있어요 이거. 염통이 닭 심장이에요. 염통 닭 심장 아니에요? 맞죠? 아니 근데 나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갖다 얘기하면 아니 무슨 심장이야 이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예 내가 한 10개 얘기하면 그 중에 한두 개 틀리거든요?
근데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봐. 이 부정 호르몬이 온몸에 흐르는 씨발놈이. 응? 방금도 아 닭이 심장입니다 했는데 아이 무슨 심장이야 이러니까 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족같네. 초등학교 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나이 먹고 이거 염통을 먹으니까 초등학교 앞에 그 푸드트럭에서 팔던 그 맛은 절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수 조그만 거 연탕 같은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치치치치치 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아니야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익었어 이거 먹어. 그 아줌마가 해주던 그 염통은 진짜 그치 그 감성 우리 지금 잼미애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코트야 요즘 꼬치구이 너무 비싸요. 안 비싼 게 어딨겠습니까? 너무 비싸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잘한 것일까? 뭔 말이냐면 불량식품을 없애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가격들이 전부 다 프리미엄이 붙어버렸어요. 불량식품 단절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 초등학교 때나 그럴 때는 진짜 알아서 면역력이 커졌거든요. 100원짜리로 조그맣게 돼 있는 그 뽑기에다가 예. 과자 나오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안엔 바퀴벌레가 기어다닐지 뭐가 기어다닐지 모르는 거야. 바퀴벌레가 알을 깠을지 어쨌을지. 예. 그리고 200원짜리 캡슐 뽑기가 있어요. 원래 일본에서 유래가 된 건데 캡슐이 이렇게 있어요. 계란 모양으로 반갈이 돼 있죠. 그럼 그거 이제 국룰 땅바닥에 떨어뜨린 다음에 발로 아그작 밟아가지고 예. 밟은 상태에서 깨지면은 그거 딱 꺼내죠. 거기에 이제 있는 고무 냄새 오지게 나는 화학 냄새 오지게 나는 드라큘라 이빨 그런 거 하나 뽑아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이빨에다 깨물죠. 그리고 야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예 애들 놀래켜 주려고 아침에 가서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에 이빨 그대로 낀 다음에 미루고 있다가 태훈아 아 하면은 엄마 그걸로 제 하루에 양분을 채웠던 그때 그 시절 그땐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았어요. 예 면역력 알아서 키워줬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다가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불량식품 단절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 문방구라든지 여기저기서 파는 것들이 예 죄다 약간 그 프리미엄화가 돼버렸죠. 지금 100원, 2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맥주막 사탕, 페인트 사탕. 꾀돌이. 밭두렁. 맞아 요즘 소스추가 500원 코트야 낭만 그 자체 그지 낭만 있었지 그때 쿨피스 200원짜리 그냥 얼린 거 갖다가 냉장고 싹 열어가지고 드르륵 탁 열리면 그 상태로 그냥 손 팍 집어넣어가지고 서주 아이스크림 존나 사자에 쌓여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쿨피스 같은 거 딱 찾아가지고 자두 맛 열어가지고 한 바퀴 돌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돼있으면은 와그작 와그작 먹으면서 여름을 이겨냈었죠. 그때는 지금 뭐 잼미 애들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코트야. 착하니 세 개였는데 네 개로 갚힌. 근데 크기가 달리지. 코트야. 낭만 가득 시절. 요새는 죄다 마라탕 처먹으러 간다. 맞아. 요즘 초등학생들끼리 엽떡 먹으러 갈래며 이러잖아. 코트야. 불량식품 근절은 90년대 고름 우유, 2000년대 만두 파동, 납곱개 등 국민 먹거리 질서를 위협하는 대규모 유해 식품의 유통이나 제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를 근... 코트야. 10년 뒤 잼민 설빙 참 맛있었는데. 그리고 반장 선거할 때. 그때는 이제 롯데리아 그 불고기 버거 먹는 날이죠. 그치, 글마가 방장돼. 이거 얼마나치예요? 이게 2만 원 조금 넘습니다. 2만 원 좀 넘어? 네. 아유, 10월. 아, 염통 진짜 맛있다. 맞아요. 꽃이 비싸요. 진짜. 그 돈 씨. 그 돈이면 씨발 치킨을 사 먹겠다, 이 새끼야. 치킨은 염통이 없습니다. 코트야. 오빠 두 개 꼬치 먹어줘요. 맞아요. 요즘 초딩들 모르는 게 맞아요. 걔네들 아날로그 시계도 볼 줄 몰라요. 몰라. 코트야. 아날로그 시계 볼 줄도 모른다. 코트야. 아니. 로마 숫자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계예요. 11시 40분 35분 이거 모른다고. 시침 분침 초침 이거 모른다고. 리얼 모른다니까. 시대가 변화가며 따라서. 그지? 코트야. 형 입에 하나 더 물어서 삼도류 해주면 안 될까? 그만해라. 근데 이 집은 다신 시키지 말아라. 네. 존나 짜친다. 가슴살로 우겨 넣는 게 맞냐? 하림 닭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브라질 닭 그냥 갖다가 닭다리살로만 채운 게 훨씬 낫지. 맞아 이거? 코트야. 브라질 닭이 세계 1위임.
걔네들은 코트야. 닭이 존나 무섭게 생겼더라 진짜. 왜 공룡으로 왜 공룡의 그 선조였는지 알 것 같아 닭이. 브라질 닭 겁나 크잖아. 지금 들어왔는데 은행 꽃이 있었나요? 없었어. 그게 아쉽다. 아, 공룡이 닭이 된 거예요? 다음 공방 주제가 여러분들 사후 세계는 있나? 귀신은 있나예요. 누가 어떤 전문가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다음 공방 때. 그때 티라노 귀신 보셨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티라노 귀신 보셨어요?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뻑뻑해서 못 먹겠어요. 다 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대식가고요. 저는 미식가기 때문에. 이거 드시죠. 가져갈 건데요. 아니 이것만 가져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공룡들도 억울하게 운석 처맞아가지고 그 한 때문에 죽었는데 왜 티라노 귀신은 없나요? 에? 코트야. 다음 콘텐츠는 뭐예요? 코트야. DJ님은 학창 시절 때 맞아본 매종 가장 아팠다고 느낀 매종류가 뭔가요? 뭐 싸대기죠. 학교 좀 늦게 왔다고 그때 도덕 선생님 김영곤인가 하는 그 씨발남이 영화 중학교 담탱이였는데 개새끼가 복도에서 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복 그 한 층을 같이 쓰는데 끝나자마자 싸대기로 20대인가 때렸죠. 그럼 학교 좀 늦었다고. 진짜 낭만 있었다 그때. 예. 그래서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교무실 찾아가가지고 그냥 조져놨죠. 그 선생 이름은 잊혀지지가 않아. 당구 큐대 같은 걸로 엉덩이 맞거나 그러면 괜찮아요. 조금 특이한 취향의 선생님이라면은 무릎을 때리겠죠? 발바닥도 때리고. 아 그래 대나무 갔다가 그 대나무 잎 그 윗부분 있잖아요 덜렁덜렁거리는 거 그걸로 손등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내가 제일 역겨웠던 선생님 딱 두 명이야. 김영곤이랑 빤 맞은 건 죽을 때까지 생각나게 했다. 어 김영곤이랑 저기 수학 선생님. 그때 이제 실력에 따라서 우열을 가렸어요. A반, B반. A반 애들은 그나마 조금 성적이 있고 약간 좀 그래도 싹이 보이는 애들. 그럼 이제 A반으로 다 몰리는 거고 B반 같은 경우 이제 답이 없는 새끼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애들끼리 그냥 나는 내 손 더럽히고 싶지 않아. 여자 선생님이었거든 수학 선생님은. 둘이 귀 잡으라 그래. 박치 계속 시키는 거야. 땅땅땅땅땅땅땅땅.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나마 저는 그렇게 많이 맞은 것도 아니야. 학생 체벌 이대로 없애는 게 맞을까요? 부활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이제 흐르는 기류에 의해서는 폭력은 정당화돼서는 안 되죠. 다만 생기부 같은 것들에다가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죠. 나중에 좆되게 날로 손등 때리는 게 진도배기. 경고.
정학, 퇴학 요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오히려 좋죠. 애들 패면서 애들한테 욕짓거리 해가면서 철 빨리 든다 죽어라 MZ세대 그렇게 하면서 형구나 스바로만 너 인사되나? 왜 그랬냐? 코트야 출석부 모서리가 짱이지. 아, 난 박치기가 진짜 아팠어.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경우가 이제 그냥 대충 둘이 액션만 좀 취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부러뜨리고 애들 막 패는데 귀때기 잡고 둘 다 귀때기 잡고 박어 쿵쿵쿵. 근데 약간 좀 해본 애들은 울리게 하는 방법을 알아. 둘이 딱 부딪혔을 때 합이 잘 맞아가지고 소리가 되게 찰지게 나는 거야. 머리끼리 박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약간 옆면으로 측면 측두부로 쿵쿵 하면은 소리가 그렇게 나요. 그러면은 어 잘하네 들어가 이게 됐는데 진짜 그 새끼는 박치기 공룡 그 자체였어. 캐피팍 바퀴킥 손으로 머리 때리는 게 진짜 바퀴킥 팔로 파워사우루스 같은 새끼가 있었어. 뭐든지 FM을 하는 거야. 너무나도 정직하지. 근데 멍청했고 공부를 못하고 수학 비반으로 떨어진 거야. 계속 그 새끼랑 걸렸어. 자꾸 때리는데 여기 앞에 이 그 가장 강한 부분이 있어요. 금품 요구하는 선생은 없지 여기 않았나요? 이 부분이 진짜 강해요. 거기로 내 여기 윗부분 있잖아. 여기는 좀 약하잖아 상대적으로. 여기를 갖다 위에서 찍는데 와 나 죽겠더라고. 어 근데 또 애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안 아픈 척 해야 될 거 아이가. 와 죽겠더라. 나 이게 또 빵꾸 난 줄 알았어 그때. 어느 정도 액션만 취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와 졸라 얇았더라고. 코트야 코트야 난 회사에서 잘못했을 때 손바닥 맞고 끝나고 싶다. 그때가 좋았지. 회사에서 잘못했을 때 손바닥 맞고 끝내고 싶다고? 나는 계란 모형으로 깨질 때까지 내가 들고 자기 머리 때리라고 하더라. 영어 이발음. 계란 모형으로 깨질 때까지 깨버리지 그랬어요? 아, 맛있네. 내가 이걸 먹게 되다니.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약간 추억 보정 미화가 되기 때문에. 국어 선생 빡지살도 풀어줘. 그때가 다 그리운 건 마찬가지일 거야. 아, 맛있네. 아, 좋다. 아, 좋네. 코트야. 코트야. 난 지금이 좋다. 인생이 행복해. 맞아요. 인생 별거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큰 욕심 안 부리고 큰 걱정 없이 사는 게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남이랑 나랑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 이 새끼 성공했네. 이 SNS가 또 딱 보면서 아, 이 새끼 여친 존나 예쁘네. 아, 씨발 새끼. 아, 이 새끼 여자친구랑 일본 여행 갔네. 존나 부럽네. 그런 소식을 안 접하면은 행복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부러운 게 없어야 돼.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멘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나한테 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면 돼요. 내가 그런 정보를 안 보게끔. 네. 코트야. 우리 학교는 심어반 기초반 있다. 심어반 공부하는 반 기초반 전나 전나게 처맞는 반. 코트야
영화 중학교 vs 예인예고 어느 학교가 더 다니기 싫었나요? 예인예고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시발 코트야. 목포에서 그거 아시나요? 통계상 SNS 아예 안 하는 것보단 조금만 하는 게 더 행복하대요. 아 진짜요? 할까요 그러면은? 나중에 인스타그램 한번 만들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만들어야 이제 열아들이랑 같이 좀 저 발이 방송도 하고 그럴 텐데. 온 개 같은 통계야.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치우겠습니다. 야. 코트야. 그건 당연하지. SNS 시작조차 못하는 찐따가 행복할 리가 없잖아. 그것도 맞지. 코트야. 인스타에 게시글 올렸는데 엄마만 댓글 달아주었어. 엄마가 인스타를 한다는 것도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나랑. 그럼 붙지 마라. 아 잭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쌈배 벌써 바로 불을 주시네요. 코트야. 하면 행복해질 것 같나요?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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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해봐도 웃기죠? 맞죠? 네. 인스타를 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 나를 들여다 봐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남을 들여다봤을 때. 근데 전 SNS 자체가 제 팬카페 아닙니까? 예. 코트야. 코트야 T1 캐리어 선수 건강한 삶 살려고 핸드폰 이제부터 안 쓴다고 하더라. 핸드폰 근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자기가 절제력이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안 들고 다닌다? 글쎄 보여주기식 같은데 그거는? 진짜로 그런 거를 안 느끼고 싶고 전두엽이 망가지는 게 싫으면 핸드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 데이터 여기서 여기까지는 못 쓰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 너무 극단적인데? 코트야. 컴퓨터를 죽지고 하는데 폰 안 보는 게 뭔 소용이노 키키우. 코트야. 폰 있어도 시기 용도로만 쓰는 애들도 있는데 뭐. 아니야. 핸드폰으로 야동도 보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도 보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거죽 찢어지는 소리가 나네. 아 미안합니다. 오씨 나도 놀랐네. 아니 화장실 안 가도 돼요. 그냥 어떤 특정 각도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그 각도 그 럭키가 터진 거지. 코트야. 내 이어폰에 똥 묻은 것 같네. 네. 코트야. 찢어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그럼 방세를 몇 명 뽑아줘야 돼? 오늘 하나인데요, 방세. 한 명? 오케이. 나머지 다들 다섯 개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못드님 하나. 그래. 쿠폰이 생기면 그걸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다섯 장 모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지.
아 미안합니다. 아니 트위치에는 방구 페트병에 담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지랄들이야. 코트야 트위치 아 그거 못 봤어? 코트야 확실히 풍이 채워지니까 사람이 여유로워졌다. 코트야 후진한테 안 미안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엉덩이 살짝 들었는데 갑자기 머리 위로 똥이 나와. 아니 근데 진짜 얼큰하네. 아 미쳤네. 디파인 노래. 코트야. 지금 넘 치킨 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집 앞 다 처먹었다고 영상 질 같은 거 트네. 코트야 외국인들 버킨 제디라고 있네. 제킨 기우 기우 기우. 이분은 진짜 미쳤다. 존나 많이 싸네. 어우, 쉣. 코트야. 와, 진짜. 코트야 고맙다. 먹던 치킨 접어서 냉장고에 넣었다. 덕분에 다이어트 하는 것 같다. 비위가 많이 약하시네. 예전에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는 제가 고기 먹방하고 막 그럴 때 소고기 막 그 소 도축하는 거 그거 막 영상 돈에 써가지고 좀 먹기 되게 힘들게 만들던데. 근데 그때 착한 척 하느라 아 이런 영상 왜 드세요? 아 못 먹겠네 하고 치웠는데 막 내적 갈등 존나 느꼈지 그때.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좋아. 어. 자, 좋습니다.
갑시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를 좀 안녕하세요 행님, 오늘 시청료입니다. 오늘 제가 좀 뽑기로 또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3만 개 채우려고 바라가지 않고, 예,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물론 풍선은 다다익선인데, 예, 너무 이제 최근에 이제 풍선 이거 저 뽑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받긴 해요, 요즘. 그래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슈를 일단 그냥 하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한번 돌림판으로 돌려보죠. 예. 돌림판으로 돌려가지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슈부터 갑니다. 크로마키 좀 해주세요.